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은요, 실거주도 하실 수 있으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적합한 신축빌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은요, 상봉역까지는 도보 6분, 망우역까지는 도보 9분에 위치한 초 역세권 현장이면서 상봉초등학교도 바로 아이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학교 보내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모아타운이 가장 활발한 구가 중랑구인데요. 이 지역도 모아타운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동의율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합도 결성이 됩니다. 향후에 입주권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옆에 보이시는 대로 주차 공간도 겹주차 공간으로 널찍하게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모아타운 바람이 불어서 매물이 거의 소진된 그런 상황인데요. 빠르게 오늘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녀 한 세대 나왔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초역세권의 모아타운 대상지에 있는 투자도 가능한 시즌타입 투기를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 전실 공간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타일 구성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동간에 문제는 전혀 되지 않으시고요. 오른쪽 벽체는 이렇게 벽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괄세등 스위치 잘 들어가 있으니까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신발장 공간은 다소 아쉬운데요. 키 큰 장으로 두 칸 처리가 되어 있네요. 하이브리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밑에 쪽 바닥은요, 이렇게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매일 신은 신발들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는요, 프레임이 나무톤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느낌이 연출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망임유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집 실내 공간 넓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와 같이 오늘의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을 소개를 할게요. 전실 공간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 오른쪽편에는 우리 집 3번 방, 2번 방, 방 사이즈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반대쪽 앵글을 돌리면요, 메인 욕실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분리형 구조의 주방 공간인데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은 정말 큽니다. 좀 이따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이쪽에 우리 집 1번 방 안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예요. 보통 투자 매물은요, 원룸이나 1.5룸, 2룸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우리 집은요, 넓은 3룸이니까 실거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들도 다 널찍널찍하고요. 우리 집 3번 방부터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은요, 3번 방부터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창가 자리는요, 2500 나오고요. 벽체 자리 넉넉합니다. 3450. 2번 방, 3번 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없습니다. 외부 환기창은 이중창으로 넉넉한 사이즈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환기 철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침대와 책상, 돗박이장까지 여유롭게 가구 배치하실 수 있는 우리 집 3번 방부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2번 방은 사이즈가 더 커요. 집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모아타운으로 해서 실거주가 가능한 사이즈가 좋은 집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우리 집은 가능하다는 거 2번 방 만나보실게요. 와, 2번 방도 가구 배치 넉넉합니다. 충분히 성인 자녀 방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2번 방은요, 환기 차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양창 구조로 넉넉하게 이중창이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가구 배치도 여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집 구조네요. 우리 집 거실 폭은요, 3500 나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거실에서 가족분들끼리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천정에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아톨 공간이에요. 아톨 공간은요, 벽체 이렇게 폴리싱 처리된 방폭 타일로 벽체 마감되어 있고요. 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100 좀 넘는 사이즈거든요. 스탠드나 TV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사이즈는요, 여기는 50인치 TV 정도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집 소파 공간은 2520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4인용 소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집 바닥은 전체적으로 원목 느낌의 광화마루로 시공되어 있는데 따뜻한 느낌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공간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도 만나보실게요.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쪽으로 나오면
꼭 자체가 넓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가족분들이 세면하시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샴푸나 린스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앞쪽에는 독이형 세면대와 변기 기본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벽체도요 깔끔하게 폴리싱 처리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벽걸이 수납장과 유리 거울도 깔끔하게 기본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우리 집은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따라와 보세요. 우리 집 주방은요 동선이 좋게 바로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방도 일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 동선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놔주시고요, 이쪽으로 한 대 더 놔주시고요, 식탁은 이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상하부장은 하이글 처리가 되어 있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집어넣었고요. 앞쪽에는 식기건조대와 대형 싱크볼, 앞쪽에 오픈형 수전도 잘 들어가 있네요. 충분히 어머님들이 유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요. 3구 쿡탑은 인덕션 3구 잘 넣어드렸습니다. 이쪽에 후드도 깔끔하게 기본 시공 다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방 벽체는 이렇게 타일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때가 묻어도 깔끔하게 닦고 이용하실 수 있게 잘 마무리를 해 놓으셨네요. 근데 우리 집은요 다용도실 공간이 정말 크거든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바로 만나보실게요. 와,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은요 웬만한 방 사이즈가 나옵니다. 와, 이 넓은 폭 제 팔이 닿지가 않는데요. 여기는 수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납장 공간을 넉넉하게 짜셔도 됩니다. 사이즈가 그만큼 잘 나오거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을 해드렸죠. 천장에는요 건조대 설치를 길쭉하게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공간이 남으니까요. 이쪽 공간까지 하부장 잘 짜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집은요 실기실 공간도 정말 큽니다. 보일러는 1등급 밀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고요.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부 환기창까지 퍼펙트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다용도실 공간까지 보셨잖아요. 우리 집 1번 방도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1번 방 안방 공간이에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 넉넉한 거 보이시죠? 창가 폭은요 3200 나오고요. 붙박이장은 여기에 11자 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400. 벽쪽으로 11자 되는 붙박이장 시공해 주시고, 이쪽에 머리맡으로 해서 널찍한 침대 놔주시고, 이쪽엔 어머님들 파우더장 놔주시면 되시겠죠? 세컨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와, 우리 집은 세컨 욕실 공간이나 메인 욕실 공간이나 사이즈가 다 넉넉하게 잘 나왔네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죠. 환기 걱정 마셔도 되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벽체는 폴리싱 처리된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수건장과 유리 거울, 독이형 세면대와 기본적으로 양변기까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욕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실거주 겸 투자도 가능한 모아타운 확정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조합 결성도 가능한 오늘의 현장은요 중량구 상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봉역까지는 도보 6분, 망우역까지는 도보 9분. 다들 아시겠지만 상봉 망우 통합역사 진행 중이잖아요. 인프라가 정말 좋아질 거고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중량구에 대한 미래가치는요 많은 소스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오늘의 현장은요 그런 모아타운 내에 실거주가 가능한 방 3개가 다 넓은 3룸 타입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으니까요 빠른 연락 주세요. 자녀 한 세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의 현장 분양 금액은요 저렴하게 4억대 후반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좀 돌아다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집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오늘 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까지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